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영화는요, 2007년에 이창동 감독이 연출을 한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지금 컴퓨터에 노이즈가 좀 껴가지고 녹음 막 하다가 다시 끝내고 다시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일이지? 이렇게 안 도와주나 이거? 어? 기계마저도 날 안 도와주네. 자, 이 밀양을 제가 예전부터 녹음하겠다고 그렇게 광고를 해댔었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창동 감독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감독들이 몇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참 이 감독님을 좋아하는데 옛날 기억이 떠오르네요. 이거 개봉했을 때 제 친구 중에 그 신학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목사를 하려고 신학교를 다니는 친구를 끌고 이 영화를 보러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 영화를 그때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야, 요거 기독교에서 한 소리 하겠는데. 이런 느낌 들었었는데, 뭐,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이렇게 큰, 뭐, 반대 표명, 뭐 그런 게 없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녹음을 하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해대서, 1개월쯤 전에 다시 몇 년 만에 정자세로 봤죠. 이거 지금 현재 1200원이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포털에서. 어려워요. 이 영화를 감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영화라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말로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참 이렇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모든 의미들, 꼭 의미가 아니더라도 정서 이런 것들을 감히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오늘 녹음은 좀 부담이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셔서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화는요, 뭐 어떻게 보면은 뜻하지 않게 지금 종교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녹음했던 송혜교 주연의 오늘, 그리고 얼마 전에 녹음했던 연상호 감독의 사이비, 그 둘을 모두 연이어서 듣고 오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그 두 영화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들의 집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녹음을 지금 12월 중순에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업데이트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지금 쥐약 댓글란을 보면은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좀 늦게 업데이트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말이죠. 조금 분량이 길 것 같아서 지금 초반 인트로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면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녹음을 하겠습니다. 밀양은요, 2007년 5월 23일 날 개봉을 했고, 영화 자체가 길어요. 러닝타임이 142분입니다. 제가 러닝타임 긴 영화들을 요즘 많이 비판했었잖아요. 쓸데없이 이야기 질질 끈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었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임무를 맡은 전도연 씨가 대단한 거죠. 자,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해드리고, 이 영화 160만 기록했습니다. 이창동 감독 개인적으로 볼 때 신기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가 상을 받았거든요, 전도연 씨가. 자, 이창동 감독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리신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영화도 잘 모르고 이창동 감독도 잘 모르고. 이창동 감독은 경북 사범대학 국문학과 출신이어서 실제로 교사를
6, 7년 정도 했고요. 소설가입니다. 소설을 등단을 했고, 연극도 직접 써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박광수 감독이라고, 한국에서 작가주의 감독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의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영화의 조감독으로 들어갔고,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영화의 각본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좀 나이 어린 청취자분들은 꼭 찾아서 보시길 바라고, 그 후에 이제 문성근 씨, 명계남 씨, 뭐 여균동 씨, 이렇게 등등 해서 굉장히 좀 친분이 있죠, 이분들이. 그래서 제작사 이스트 필름을 창립했고, 그 후에 뭐, 만든 작품들은 초록물고기, 바카사탕, 오아시스, 밀양, 시,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슨 어떤 영화를 제작하는 걸로도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이 모든 영화들이 다 수상을 했고요. 특히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베니스 감독상을 받았고, 밀양에서는 전도연 씨가 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시라는 영화는 칸에서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특이하게도 2003년도에 참여정부 시절에 문화관광부 장관도 하기도 했었고요. 자, 이창동 감독의 가장 큰 특징, 영화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화려한 연출? 뭐, 천재적인 그런 뭐 느낌? 그런 게 아니라 이야기에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직에 있는 감독들 중에서는 가장 이야기에 중점을 둔 감독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재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소재, 몇 가지 주제로만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같이,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지 단어, 한 가지 문장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그러한 모습들이 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데, 이창동 감독님은 그러한 측면을 영화에 가장 잘 녹여낸 그러한 감독이다. 또한 그러한 시나리오 작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에 힘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영화는 일단 이야기가 좋아야 된다. 뭐 그것이 서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뭐 줄거리 혹은 뭐 스토리 뭐 이렇게 등등해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이야기가 중요하다. 일단 이야기가 살아 있어야지 그다음에 모든 영화적 요소들이 잘 융화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 이창동 감독님은 제 취향에 맞는 거죠. 앞서 이 감독님의 영화들이 해외 영화제에서 상들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해외 영화제에 특히 뭐 민감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해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국내 사람은 싫어할 수 있잖아요. 정서가 다르니까. 그래서 꼭 해외에서 상 받은 영화가 국내적으로 가치가 높은 영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객과의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관객들도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보고 납득을 하고 또 공감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 점은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든가 뭐 리들리 스콧이라든가 뭐 이러한 유명한 감독들이 영화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세계 사람들도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창동 감독님 빨리 영화 만들어 주세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감독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박찬욱 감독이라든가 뭐 김기덕 감독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세계적인 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만추 편에서는 제가 만추라는 영화는 탕 웨이의 영화다 이런 말씀드렸고, 이 밀양은 똑같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연의 영화다. 정말 제가 또한 며칠 전에 다시 봤거든요. 이거 녹음 준비하느라고 볼 때마다 정말
예, 전도연 씨 연기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 동시대에 이런 배우의 전성기를 함께 보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배우의 연기가 담긴 영화를 극장에 가서 내 돈을 내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운입니다, 여러분. 아, 대단한 배우입니다. 대단한 배우입니다, 전도연 씨. 이 영화도 그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보시면, 아, 조금 더 재밌을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영화에서 어떤 극심한 변화를 겪어가는 인물이 전도연 씨밖에, 전도연이 맡은 그런 역할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쉽지 않고, 그 다음에 한 여배우가 이러한 영화에 이러한 감독과 함께 이러한 캐릭터를 맡을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이러한 배역들이 어떤 여배우한테 찾아간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여러모로 행운이 겹쳐있는 그런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영화의 배경은 밀양인데요. 이 배경이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이라는 것을 전도연 씨가 영화상에서 설명을 해주죠. 그 뜻풀이를 해줍니다. 비밀 밀의 볕양, 그러니까 시크릿 선샤인이 밀양의 영어 제목인데 비밀 햇볕인 거죠. 뭔가 비밀이 담겨 있는 듯한 그런 햇볕인데, 또 지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밀양이? 여러분들 그 김성국 작가라고 아십니까?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던 그런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님이신데, 무진기행의 무진도 가공으로 만들어낸 그런 지명이잖아요. 그래서 안개가 늘 껴있는 그런 도시, 그러니까 안개가 주는 묘한 분위기가 이 소설에서도 그대로 그 주제를 응축하고 있고 또 구현해내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도 이 밀양, 햇볕, 비밀스러운 햇볕, 이 햇볕이 이 영화 보시는 내내 한가득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지만 감독이 일부러 햇볕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경이 주는 힘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영화를 보시면, 그러니까 왜 이 감독이 이 타이밍에 햇볕을 보여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요, 원작이 있습니다. 원작 소설이 있는데, 이청준 작가의 벌레 이야기라는 뭐 단편 정도의 분량, 혹은 뭐 중편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1985년작입니다. 이청준 선생님의 소설들이 여러 편이 이제 영화화가 됐는데, 그만큼 어떤 매력적인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병신과 머저리, 그 다음에 석하촌, 이어도. 정말 이어도, 이 영화는 제가 한번 나중에 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영화인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리고 서편제, 축제, 천년학, 벌레 이야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벌레 이야기는 밀양인 거죠. 소설에서, 그 원작에서는 남편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살아있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남편이 화자가 되고, 남편이 입을 통해서 그 아내를 관찰하는 거죠. 그 아내가 행동하는 것들을 남편의 입으로 이렇게 써내려 가게 되는데, 소설에서는 이 아내가 자살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에게 대한 최대의 복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 밀양은 자살로 끝이 나지 않고 거기서 회복하는 그런 해피엔딩? 뭐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소설과 영화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이것이 이 영화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끝이 자살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회복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이 영화는 굉장히 힘든 그런 감정의 끝으로 관객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전도연 씨가 또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이창동 감독님이 너무나 잔인하게 연출을 했습니다.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그 장면 보면.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좀 볼수록 진짜 우라통이 터지고, 예? 그렇긴 합니다만, 이 영화가 의도하고 있는 것을 저는 오늘 부제를 벌써 제가 달았겠죠? 팟캐스트에. 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때는 다르게 해석을 하시고 또 다르게 이 영화를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 자체가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이야기로만 요약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거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그런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단지 한 가지만을 녹음하는 거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혹시 다른 팟캐스트들이 있으면 그 팟캐스트들도 한번 쭉 들어보시고, 더 좋은 건 영화를 직접 보시는 거죠. 뭐, 1200원이면 보실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뭐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연기자들이 실제 그 일에 종사자분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밀양에 실제 거주하는 분들이죠. 실제 주민들. 그리고 밀양 지역의 연극 배우들, 그 지역 토박이 배우들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더욱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죠? 아무래도 1부, 2부 이렇게 나눠야 될것 같은데, 저희 강신의 수다는 항상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영화를 재밌게 보실 수 있을까 소개하는 영화를, 뭐 재미 포인트? 중점을 두고 보셔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죠. 오늘 이 영화 어떻게 보시면 더 재밌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 대중적이거나 오락적인 재미가 적죠. 그러나 그 송강호 씨가 또 나오는데, 그런 송강호 씨 부분을 통해서 조금은 오락적인 재미,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송강호 씨와 전도연 사이에 그 묘하게, 만들어지는 그 멜로. 뭐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 밀양에서 나오는 전두현이 겪는 그 이야기 자체에 집중을 하시면, 충분히 그 이야기의 재미에 빠져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두현이 과연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는가, 어떠한 심리 변화를 겪게 되는가, 어떠한 사건들에 맞닥뜨리게 되는가, 그리고 배우 전두현이 어떠한 연기를 보여주는가, 이런 것들도 중점에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오늘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뭐, 해석, 혹은 뭐, 주제의식, 이런 것에 굳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이야기 자체의 재미에 충분히 빠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영화에서는요, 어떤 두 사건, 두 에피소드만 빼고는 배경이 전부 밝고, 햇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밀양처럼. 또한 송강호는 그 세심하지 못하지만 늘 전도연 주변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연의 그런 변화들을, 심리 변화들을 잘 눈치채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아다니죠. 어쩌면 이 송강호의 모습에서 전도연을 항상 돌봐주려고 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에서, 신의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영화가 기독교 신앙을 중요한 소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독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 그점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신은 우리에게 늘 손을 내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손을 잡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 손을 잡지 못하는 한 신과 어떠한 교감도 나눌 수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강호를 보면 그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꼭 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냥 송강호를 그냥 인간 그 자체로 보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손을 잡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또 상처를 주고 이러한 것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 대사입니다.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컬러풀 그런 영화의 대사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도
많은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두엔도 여기서 이 영화에서 원작처럼 자살을 시도합니다. 전두엔은 그 자신이 누군가의 버팀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우리들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혼자 외롭고 고독해서 힘들어할 때 우리를 자신의 버팀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은 더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죠. 뭐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누군가는 또 우리를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나를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조금 넓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어떤 공동체의 연대의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외롭고 뭐 그럴 때 자기 자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해 주는 그런 사람도 한 번쯤 한번 숨을 고르고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뭐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를 자신의 버팀목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 결말에 보면은 송강호와 햇볕만이 전도연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 햇볕의 의미를 굳이 따로 해서 찾아내지 않더라도 그 아들이 없는,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텅 빈 집이 세심함이 부족하지만 늘 손을 내밀어주는 송강호, 그 사람이 곁에 있고 나쁜 짓을 하건 나쁜 일을 당하건 늘 어떤 따뜻한 느낌으로 함께 해주는 햇볕이 항상 전도연과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끝에 가면은 조금씩 자기의 머리를 가위로 자르면서 영화가 끝나죠. 이게 뭐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가는 중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장면들처럼 이 장면이 이창동 감독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은 물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가려고 할 때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견뎌나갈 때 조금씩 조금씩 이겨나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오글거리는 말이긴 하지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부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런 주제 밑에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한번 벌써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녹음이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도망, 증오, 그 다음에 만남, 그 다음에 뭐 기타 장면들 설명할 거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줄거리나 그 장면들이 좀 토막토막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주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뭐 20분 지나서야 줄거리를 언급하네요, 제가. 이럴 수가.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에 의지해서 그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전도연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송강호를 만나게 되고 송강호의 도움으로 피아노 학원을 차리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회식이 있어서 회식을 늦게 하고 집에 갔더니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유괴당한 겁니다. 그래서 유괴범한테 자기 전 재산을 주게 되는데 결국 그 아들은 싸늘한 시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리에 빠진 전도연이겠죠. 하지만 다시 어쩔 수 없이 또 피아노 학원을 운영해야만 하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오지만 그 아들이 죽은, 아들이 없는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병이 납니다. 화병이 나고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아파하는데 어느 개척교회 부흥회에 갔더니 거기서 상처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주제로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아픔들과 그런 뭐 화병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치유를 받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내 아들을 유괴했던 그 사람을 만나서 당신을 용서했다는 그런 말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다 말리죠. 혼자 용서하면 되지. 굳이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만류를 하지만 이 전도연은 자신의 결심을 꺾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미쳐버리는 거죠. 전도연이. 기독교에서 표현할 때는 이제 시험에 든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다시 이제 화병이 도주고 다시 증오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신을 증오하게 되죠. 신한테 대적을 하게 됩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자살도 시도하게 됩니다. 그 후에 정신병원에 가게 되고 거기서 퇴원하고 자기 집으로 와서 송강호가 들어준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걸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 황진미 평론가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영화는 멜로 영화 그리고 거기서 유괴 영화가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영화가 된 다음에 끝에는 메디컬 영화가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 혹은 뭐 소재, 주제,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한 영화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인물이 이런 것들을 모두 겪게 되는데 이런 감정의 폭을 전도연 씨가 굉장히 훌륭하게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작으로 남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영화를 인간의 구원과 용서에 관한 영화라는 평을 하십니다만 사실 그런 평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되면 아까 그 황진미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기독교 영화라는 측면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멜로 영화도 있고 유괴 영화도 있고 메디컬 영화도 있잖아요. 이 나머지 부분들을 놓치게 될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이 영화는 그런 몇 가지 단어로 축약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용서와 뭐 구원 이것에 관한 거는 저희 영화 오늘 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오늘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편은 용서 혹은 뭐 구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지리하게 지리하게 아주 설명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 약간 좀 독특한 시선으로. 근데 이 밀양에서는 용서라는 것이 이 전도연 씨가 심리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중요한 소재로만 쓰였지 용서가 이 영화 전체의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게 허영과 탐욕에 관한 영화다.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그것조차도 일부분만 해당하는 그런 평가거든요. 여러분들 이 영화 보실 때는 이렇게 몇 가지 단어로 한정지어서 이 영화를 감상하실 게 아니라 또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뭐 해설, 뭐 감상 이런 것들도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리세요. 백지화 시켜버리세요. 그래서 백지화된 그런 상태에서 영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영화의 그런 폭넓은 주제를 폭넓은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동 감독은 이런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인간 자체에 대한 영화다. 뭐 좀 더 어려운 말씀 쓰자면 실존에 관한 영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신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신을 통해서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신의 모습 혹은 뭐 기적 사이비에서 나왔던 그런 뭐 기적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신의 이름을 이용한 뭐 활약상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단코 이 영화는 인간 자체에 대한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영화가 안티 기독교의 영화다. 이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우리 사회에서 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전도할 때 그런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기도할 때 막 열광적으로 막 기도하고 손 들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또 이제 그것을 오해해서 이제 좀 이상하다 얘네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전도연 씨의 연관점에서 본다면 이 영화를 안티 기독교로 보시는 분들은 기독교가 전도연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러한 평가도 물론 가능하죠. 저도 이 영화 처음 봤을 때는 아, 기독교가 조금 뜨끔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그러한 걸로만 본다는 것은 이 영화를 종교 영화에만 한정 짓는 거기 때문에, 아, 물론 그러한 측면, 안티 기독교, 뭐 그런 것들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보시면 다른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 평가도 이해가 되는 게, 이 영화에서 신은 햇볕 같아요, 그냥. 늘 존재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햇볕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햇볕을 맡으셨나? 그렇기 때문에 신은 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신은 함께 행동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서 방송 마치면 제가 욕을 먹겠죠? 그리고 너무 지금 도입이 너무 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강신 수다가 원래 이렇게 길게 녹음하는 방송이 아닌데 이 영화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1부, 2부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전도연의 심리를 통해서 몇 가지 장면들을 토막내서 한번 설명도 해드리고,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 전도연이 그 유기해범을 직접 만나러 갔나,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수도 있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죠. 그것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전도연의 심리 변화에 따라서 각 장면들을 토막내서 2부에서 한번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긴 방송은 듣질 않거든요. 큰일이네, 이거. 자, 하여튼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자, 그 전에 녹음했던 오늘편 그리고 사이비편 이두 녹음편을 연이어서 듣고 밀양편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신의 수다, 밀양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영화를 이렇게 1부, 2부 나눠서 한 적이 처음이죠. 저도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말이 많았던 영화인가 싶기도 하고, 아, 여러분들이 참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에이. 그리고, 뭐랄까, 좀 많이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과연 이게, 올바른 행동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아직 그러한 능력이 안 되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서 1부 말미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편, 사이비 편 먼저 듣고 오시면 좋고, 이 영화는 전도연의 영화다. 전도연의 그 깊은 감정 그리고 다양한 모습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 엄청나요. 전도연의 연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 2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연의 심리 변화에 맞춰서 장면들을 토박토박 내서 잔인하게 원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줄거리를 쭉 이어서 생각하시는 게더 좋은데, 이 영화는 그렇게 보시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할 말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토박토박 내서 그 심리 변화에 맞게 또 요약을 해드리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도망이라는 그런 심리 변화, 심리 상태, 이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이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현실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어둡고 괴롭고 슬픈 자기가 맞닥뜨린 그 현실을 당당하게 맞서서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누구나 갖고 있죠. 전두현 캐릭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만 전도연이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가, 특히 교도소로 왜 찾아가서 유괴범한테 뭐 용서 어쩌고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가, 요게 영화를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보시면. 그런데 요거 도망이라는 것, 현실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 요거를 이해하시면 전두현의 행동이라든가 동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2부에서 가장 뭐 밑바탕에 깔고 가야 될 장면입니다. 영화 초반 장면이에요. 영화 시작하면서 감독은 맑은 하늘과 햇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영화가 시작합니다.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영화 내내 햇볕이 있어요. 미량이에요, 그냥. 비밀 햇볕, 시크릿 선샤인. 그 화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결말에 가서도 햇볕이 나오는데 그 햇볕과 약간 좀 의미가 다르다고 그런 평가한 것도 있어요. 다른 분이. 그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 전도연은 밀양으로 향하는 그길 위에서 자기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위치를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차도 망가지게 됩니다. 이두 가지를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두 가지 모두 주변의 도움을 얻어서 해결하게 됩니다. 차도 송광호가 고치고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것도 다른 분의 도움을 얻어서 해결받게 됩니다. 전두현은 아직 지금 상태가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가, 그리고 자기가 맞닥뜨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인 거죠. 오히려 이제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이게 그 1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 영화 결말 장면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참 제가 이래서 참 이창동 감독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뭐랄까 이렇게 짜임새가 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영화를 문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좋아요. 결말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직접 머리를 자르게 되고 송강호는 그저 거울을 들어주기만 할 뿐이죠.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요, 그 아들 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과의 모습을 생각보다 길게 찍습니다. 좀왜 이렇게 길게 찍나? 조금 지루할 정도로 좀 길게 찍거든요. 이게 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남편을 잃고 아들만이 자신이 짜증을 낼수 있는 존재이고 또 자신이 사랑을 구하는 존재인 거죠. 거기 보면 뭐 아들 혼내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송강호 씨는 아직까지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엄마한테만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짜증을 낼수 있는 존재, 상대방. 내가 이 사람한테 짜증을 내도 이 사람은 이해하겠구나.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겠구나. 그런 믿음 혹은 뭐 신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거 아닐까요? 그냥 무턱대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짜증 내면 미친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연한테는 아들이 그러한 존재인 거죠. 그리고 계속 보면은 뭐 이렇게 살 맞대고 스킨십하고 막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들을 굉장히 의지하고 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저기 남편을 잃고 왔으니까 남은 가족은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조금은 지리하게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 장면 첫 장면이 앞으로 나올 그런 전두현의 심리 상태에 대한 그런 밑바탕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씬이 있냐면요. 서울에서 전두현의 동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난 누나를 이해 못하겠다. 외형이 사실은
누나 배신하고 다른 여자하고 눈 맞아서 바람 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그 남편이 이제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때 전두현이 이런 말을 하죠. 아니다고, 아니라고, 남편은 나와 아들 준이를 굉장히 사랑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누구 말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뉘앙스 자체가 그 동생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이비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도연은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 나와 내 아들을 배신했다는 그 현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 현실을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죽은 남편, 자기를 배신하고 바람까지 피워서 죽었던 그 남편의 고향으로 아들을 데리고 내려온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영화상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아이, 죽은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온 이상한 여자야, 뭐 이런 식의 뒷담화를 합니다. 그거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것이 이제 전도연의 캐릭터를 설명해 주는 그런 중요한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연은 계속해서 도망칩니다. 현실을 딱 맞닥뜨려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물론 그걸 극복할 힘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것에서 계속 도망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도 나를 사랑했어. 남편이 죽었지만 나는 그 내가 사랑했고 나를 사랑한 그 남편의 고향으로 와서 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극도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인 거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전두현이 행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약간 격가지 말씀을 약간 드리자면 여기서 그 아들이 일부러 코를 골아요. 외삼촌인 거죠. 그러니까 전두현의 동생이 아우 얘는 어린애가 이렇게 코를 골아. 그랬더니 전두현이 그러죠. 진짜 코를 고른 게 아니라 코 고는 흉내를 내는 거다.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저렇게 아버지의 코 고는 흉내를 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전두현이 아들을 잃고 나서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코를 골면서 눈물을 흘린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남편을 그리워한 게 아니라 그렇게 코골이 흉내를 내던 아들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소파에 누워서 이제 그런 흉내를 내게 되는데 그 장면도 이렇게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동 감독님이 과장되게 인물의 아픔이라든가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지 않습니다. 그냥 찍어요. 이야기 자체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담담하게 찍은 그 씬도 충분히 그 감정이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드렸던 왜 굳이 전도연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찾아가서 얼굴을 맞대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가? 왜 도대체 이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사단을 내는가? 요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요것도 현실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전두현 특유의 캐릭터가 발동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면회를 가겠다, 유괴범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말하기 바로 직전 장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아들이 죽고 난 후에 부흥회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피아노 학원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유괴범의 딸이 골목길에서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과 눈이 딱 마주쳐요. 그런데 전두현은 그것을 피해버리죠. 그 자리를 그냥 떠나버립니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에 평안을 얻었고 뭐 그렇게 막 믿음 좋은 척을 다 하더니 결국 어떤 사람, 사실은 그것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죠.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의 딸이니까 아니 저거는 내가 지금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폭행을 당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하여튼간에 그 장소에서 도망칩니다. 피해버려요. 그냥 못 본 척 하고 피해갔는데 피해가다가 길에서 행인 한 부부를 차로 칠 뻔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부가 화가 나잖아요.
사고 당할 뻔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 말만 하면 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한 그런 유괴범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 어떠한 사람을 그냥 못 본 채하고 도망친 거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나약한 모습을 숨기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신앙이 부족하다는 그런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을 눈에 보이는 외부의 것으로 증명하고 또 남들로부터 아, 전도현 씨는 정말 믿음이 좋아.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려고 하지? 이렇게 외부로부터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증명받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현실을 도망치는 그러한 심리 상태로부터 기인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 말만 하면 답니까? 이러한 대사를 딱 듣는 순간에 자기 아이를 죽인 유괴범이 떠올리게 되고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용서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 그 사이비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에만 안주하는 그런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연은 자기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그저 용서라는 그런 단어 그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하게 된다면 내가 그 유괴범 딸을 안 도와준 거 그것은 어느 정도 묻혀버리지 않을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빚을 갚는 게 아닌가, 뭐 이러한 심리도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지난 그 오늘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서가 쉽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 오늘이라는 영화를 봐도 거기에 10년 전에 자기 딸을 죽인 그런 살해범을 이제 겨우 미워하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를 한다. 아,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주변에 다 만류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전도연 씨.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냥 그 사람 만나지 않고 용서해도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굳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약한 부분들을 회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엄청난 교도소 면회신이 나옵니다. 박찬욱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화 사상 가장 충격적인 교도소 면회 장면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영화를 볼 때 기가 막혀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연 씨가 하나님 얘기 꺼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괴범이 하는 얘기가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연 씨한테도 감사하고 하나님한테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꺼낸 얘기가 자기도 괴로웠는데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평온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전도연을 이렇게 보죠. 극한 눈빛으로. 정작 피해자인 전도연은 정말 진짜로 용서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그런 나약한 믿음을 숨기려고 자신의 신앙을 억지로 증명하려고 이렇게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그 유괴범은 내 아들을 죽인 걸 이미 용서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여기서 이제 전도연 씨가 뒤집어집니다.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전도연 씨는 신앙이 부족한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다가 이러한 이제 기독교식으로 표현하자면 시험에 든 거죠. 그럼으로써 완전히 거기서 미쳐버리게 되는 거죠. 화딱지가 나는 거고 오늘 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용서 쉽지 않습니다. 그 기독교가 주로 애용하는 단어가 이제 사랑이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쉬웠으면 그런 말을 안 했겠죠.
쉽지 않으니까 직접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 놓으셨겠죠. 사람이 어떻게 그게 쉽게 됩니까? 전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쉽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 전도연 씨가 그렇게 오바를 한 거고, 뭐 진정으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가? 뭐 이거는 오늘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진정으로 용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유괴범처럼 그냥 신 딱 믿고 난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인가? 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행한 그 악한 행동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용서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신의 몸이 찢어질 때까지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찢어진 후에도 용서를 구하는 거죠. 참 마지막 신이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인데, 피에타가. 그렇게 될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참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제가 여기서 좀 기독교인들을 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언제나 처음 말씀드리지만 저는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정어린 그런 말씀으로 들어달라 그런 양해를 먼저 드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들은 다 그냥 신의 이름으로 다 그냥 덧칠을 해버려요. 신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기는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힘든 것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정말로 힘들게 돈을 벌어서 그것을 목사라든가 선교사한테 이렇게 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게 번 돈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 이것은 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신이여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신의 의지로 작동한다고 믿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선물을 직접 준 사람한테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신에게 감사했으니까. 그걸로 땡입니다. 아,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또 그것을 어떻게 내가 보상하고 대접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신의 이름을 이용해버려서 자신이 행해야 할 그런 의무?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수작인 거죠. 저는 굉장히 그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인간인 것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인간답게 종교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인간끼리의 서로 예의가 있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 그것은 뭐라 할 수 없는 거죠. 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에게 용서를 구하겠죠.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자신이 상처를 입힌 그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신에게도 상처를 줬고 그 인간한테도 상대방한테도 상처를 줬기 때문이죠. 제가 저번에 사이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더 자기가 잘못을 했고 죄를 더 깨닫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척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괴범은 자신의 아픈 괴로움, 그리고 자신이 이 법적인 죄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신에게 용서를 구했던 거죠. 진실로 나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그 상처가 치유되도록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신에게 그렇게 도움을 청하고 신에게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그냥 내 괴로움만 씻어내기 위해서 신에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왜곡된 신앙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가끔 신앙적으로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의식이 있고 죄책감이란 게 있어요. 제가 오늘 편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슷한 원리인데요.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건 어렵죠.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 내 자신이 정말 나쁜 모습으로 변하는 거, 그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하기 어렵더라도 그런 미움들을 먼저 내려놓는 그런 작업에 착수해야 된다. 그것이
신이 우리에게 먼저 바라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그때 잘못한 것들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죄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 나는 죽을 놈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도움이 안 되는 놈이야. 내가 있어봤자 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고 상처만 주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썩어빠진 인간이야. 이게 이제 죄책감인데 그런 죄책감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죄책감에서는 벗어나되 내가 이 사람한테 행한 잘못이 있다라는 죄의식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두 개를 혼동하거나 동일시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마치 그 중세시대의 그 뭡니까? 면책권인가요? 그거 있잖아요. 막 황금통에 돈 들어가면은 내 죄가 사해진다고.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그런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람 죽여놓고 교회 가서 아니면 뭐 성당 가서 아니면 사찰에 가서 기도하면은 나의 모든 죄가 그냥 없어지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생각. 이런 무서운 생각에 빠질 수 있는데 죄의식과 죄책감 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자, 여하튼 유괴의 범은 아주 왜곡된 신앙, 자기의 그런 죄를 스스로 보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용도로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두회는 거기서 그냥 머리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수작이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두현이 실제로 신앙이 좋아서 그 사람을 용서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한 그런 모습들을 숨기기 위해서 또 내 신앙을 가짜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면회 얘기하고 용서 얘기하고 했었는데 그건 뭡니까? 실제로 자신에게는 아직도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상실감과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역으로 방증하는 거겠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당신 아들 죽인 거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아유 이거 진짜 뭐 망치로 때려 죽어도 이거 시원찮을 그런 얘기인 거죠. 전도연이 면회를 마치고 넋이나간 표정으로 나오다가 유괴의 범에게 보여주려고 길가에서 꺾어왔던 꽃을 툭 던지면서 쓰러집니다. 아 근데 그 연기가 야 정말 그 세밀한 연기 대단합니다. 그 꽃을 한번 이렇게 쭉 보거든요. 꽃을 한번 보고선 툭 던지는데 마치 그 꽃이 부질없고 정말 쓸데없는 것이다. 더러운 쓰레기 같다. 라는 그런 눈빛을 보면서 세게 땅바닥에 내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툭 던집니다. 대단합니다. 이 연기. 그러면서 딱 쓰러지는데 나중에 또 이런 말도 하죠.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 아닙니까? 물론 이제 좀 불경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 대사가. 예?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셔야 될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괴의 범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 만났으면 그 김기덕 감독이 피에타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한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유괴의 범을 용서했느냐 그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인 거죠.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이 유괴의 범을 용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곤란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때부터 전두현은 다시 증오를 품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나쁜 짓을 막 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증오라는 그런 전두현의 심리 상태 또 그에 맞는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나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해 괴로워하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가련한 영혼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이미 용서받았대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아이고, 와 이라노, 목사님 기도 중에.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깐에 이 선생도 용서해야지.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왜? 다들 이제 돌아가 주세요. 저 할 일이 아주 많거든요. 전도연이 이제 화가 나서 나쁜 짓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유괴범에게 화가 난 것보다는 더더욱 하나님한테, 신에게 더 화가 났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걸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신에게 대적하는 그런 방법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예배당에서 기도를 방해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훔칩니다. 그다음에 부흥회에 가서 거짓말이야 하는 그런 노래를 틀어서 방해합니다. 이거 정말 재밌는 장면인데 사실. 목사님이 막 설교 막 하려고 막 예? 세게 막 기도 막 하는데 갑자기 거짓말이야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좀 재밌었는데. 그다음에 자기를 전도한 그런 남자 장로를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거의 동침하기 직전 상태까지 가죠. 그 다음에 송강호를 조롱하게 되고 또 심야 기도를 방해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그 남자 장로하고 거의 이제 동침하려고 막 야외에서 그것도 자리 펴놓고 그 자리 펴는 그 장로의 모습도 굉장히 웃겼는데, 그럴 때 전도현의 얼굴을요 거꾸로 찍어요. 그러니까 눈이 화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 가게 찍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고. 왜 이렇게 관객 눈 아프게 이렇게 찍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되는 장면이지만 저는 조금 의아했거든요. 생각을 해봤더니 역십자가 방향이지 않나. 역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고 역십자가 있잖아요. 역십자가는 예로부터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혹은 뭐 그런 신과 대적하는 그런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어디 가서 이렇게 역십자가를 이렇게 하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욕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에게 대적을 하는 것이 이 장면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그 장로가 전도를 막 이렇게 애무하고 막 이제 중요한 그런 걸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전도인이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잘 보여? 보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다. 이거 잘 보이냐? 내가 지금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개봉했던 그런 프리즈너스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슬픔을 신에게 대적하는 그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막 진짜 이상하게 막 하고 이런 걸로 신에게 대적하는 거죠. 끔찍한 죄를 짓고 그 끔찍한 죄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괴물로 변해버리는 그런 것으로 신에게 복수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연도 자기가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장로까지도 나쁜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을 보면서 전도연이 잘 보이냐고, 내가 지금
당신의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다고, 당신의 사람이 나를 성적으로 범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쫓아다닌 송강호 앞에 가서 조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심야 기도회도 방해를 하고, 아, 제일 나중에는 제일 큰 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작 소설과 같은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 자살을 할 때에는 그 미랑, 아, 시크릿 선샤인이 배경에서 사라진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제가 혹시 나중에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흘러서 이거 3부로 나눠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이고. 이 전도연이 가장 큰 사건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러니까 자신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는 배경 자체가 밤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들을 유괴당했을 때도 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신을 죽일 때, 자살을 할 때에도 밤입니다. 그리고 주변도 어두운 그런 화면 톤이고요. 그러니까 그 미량, 햇볕이, 그 따뜻한 햇살이 사라졌을 때, 아, 이 사람이 전두현이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자살이라는 게 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로,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죄가 하나 있긴 해요. 성경상에 보면. 근데 그거는 조금 뭐 난해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살이 왜 이렇게 큰 죄라고 알려져 있느냐 하면요.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살을 하게 되면 용서받을 기회조차 스스로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큰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에게 용서를 구할 때,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 주기를 즐겨 하시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인간이, 그러니까 신이 용서해 줄 기회조차도 없애버리니까 죽은 다음에 무슨 용서를 받아요. 물론 이제 좀 다른 종교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수적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신에게 대적하면서 점점 미쳐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내용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때도 한 가지 조금 재밌는 게 그겁니다. 전두현이 말이죠. 신이 유괴범을 뭐 용서했느니 어쩌느니 그런 말이 나오면 그냥 기독교에서 떠나면 되잖아요.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두현은 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전두현은 이미 이 신을 만나서 한번 평안을 얻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믿는 상태인 거죠. 영화상에서는. 뭐 제가 꼭 굳이 청취자분들한테 뭐 신을 믿으라, 신의 존재를 믿으라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영화상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복수의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신이라는 복수의 대상이 필요했고, 그 대상한테 자신의 증오, 분노를 이제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이 신은 시크릿 선샤인, 미랑으로 어떻게 보면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신은 욕을 먹으면서도 침묵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두현을 혼내킨다던가, 아니면 전두현이 하는 짓을 막는다던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침묵을 합니다. 이게 좀 묘하지 않습니까? 신이 침묵했기 때문에, 이 영화상에서 볼 때는 신이 침묵했기 때문에 전두현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두현이. 그런데 또 전두현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신은 그냥 침묵해버립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못을 하는 경우도 그냥 침묵해버리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내가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요것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나중에 한번 또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조금 묘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두현이 이제 자살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얼음으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씻는 신이 있어요. 얼굴을 이렇게 문대는 이런 신이 있는데, 그 눈빛이 눈빛이 너무 섬뜩한 거예요. 이 양반 정말 미쳤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아 연기
전두현이 이 정도까지 지금 신에게 복수를 하고 막 하는데, 직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유괴범이 그런 이상한 말을 해서 화가 난 걸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감정적으로 납득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관객들은.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 직전에 전두현이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관객에게 충분히 공감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한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이 죽어서 이렇게 슬퍼한 전두현, 그 전두현이 유괴범한테 이상한 소리를 딱 들으니까 미친 짓을 막 하고 잘못을 막 행하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공감이 되는 겁니다. 나 같아도 저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이상동 감독이 충분히 관객을 납득시켰다, 이 전두현의 행동에 관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슬퍼했는가, 그런 장면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전두현이 그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힘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이제 일상적인 활동을 막 하면서도 혼자 부엌에 서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뭐랄까요, 개인적으로 좀 이 장면이 가장 슬펐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부엌에 서서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뭔가 여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빨리 먹고 그냥 치워야 되겠다. 우리 어머님들이 종종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면 아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밥을 먹지 못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신앙으로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됐지만 그 아들을 잃은 상실감이 완전히 지워지진 않는 거죠.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인 거죠. 어떻게 뭐 로봇이에요? 리부트 버튼 딱 누르면 그냥 리부트 됩니까, 인간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 슬펐는데, 이렇게 밥을 먹고 울고 있는데 그 학원 아이가 소변을 보러 집에 뛰쳐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그 뒷모습이 이제 아들인 것처럼 느껴져서 준 이렇게 외치죠. 아들이냐고. 근데 아들이 아닌 거죠. 정말 이 장면이 슬펐는데, 이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이 전두현이 아직도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전두현이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거기서 얻은 평안이 가짜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까지도 슬퍼하는 거 아니냐, 신을 만났으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 상처가 치유받아야지,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전두현이 그 직전에 교회에서 얻은 그런 평안을 가짜로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오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 편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사람을 어느 경우에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공허함과 상실감, 외로움, 이런 것들도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신앙이 혹시 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이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나치게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그런 사람은 제외하고, 지금 전두현 같은 경우는 상황 자체가 이렇게 아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빨리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종교의 폭력인 거죠. 제가 오늘 편에서 설명해 드렸었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 역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도, 어떤 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지간 이 장면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교도소 면회의 신에서 전두현이 이렇게 미쳐버리는 그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정말 슬픈 장면이에요. 이렇게 막 펑펑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장면보다 이 장면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 전에 또 어떤 장면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그 전두현의 감정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유괴를 당하는 그런 사건, 유괴 사건
때부터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유괴범의 전화를 딱 받았을 때, 그때 막 그 떨리는 몸과 떨리는 목소리, 아, 그거 진짜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몸이 떨리면 숨소리도 떨립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같이 연기해가지고, 좀 놀랬던 장면이고. 자, 하여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주고, 돈의 액수가 부족해서, 이 유괴범하고 협상하는 것이, 실패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런 또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전도연이 울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때는 전도연이 우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카메라에 비춰주지 않고, 등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굴이 아닌 등 쪽을 카메라에 잡아요. 이걸 왜 그럴까? 아니, 우는 장면을 직접 보여줘야지 이거 관객들이 더 슬퍼질 텐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장면은 관찰자적인 그런 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관객이 아들을 잃은 이 슬픈 감정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약간 좀 거리를 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이제 그 다음 시에서도 약간 좀 나타나거든요. 아들 시체를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는데, 이 장면은 너무 잔인해서, 너무 잔인합니다. 이 장면은 너무 잔인해요. 이창동 감독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찍었을까. 이게 롱테이크거든요. 약 2분 정도로 롱테이크인데, 롱테이크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롱테이크로 인해서 관객에게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건데, 맑은 하늘, 햇볕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또. 그래서 먼저 하늘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너무 맑은 하늘이에요. 햇볕이 가득 차 있고. 그러다가, 단조의 슬픈 곡이 흐릅니다. 슬픈 곡이 흐르면서 이제 전도연이 그 시체, 아들 시체한테로 다가가죠. 그러다가 장조의 밝은 음으로 딱 끝나요. 슬픈 곡조로 시작했다가 밝은 음으로 딱 끝납니다. 이게 무슨 경우예요, 도대체. 그 음악 자체도 너무 잔인했고, 그 시체한테 차마 다가가지 못해서 조금 거리를 둔 상태에서 우두커니 서서 그 시체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전도연을 먼 거리에서 찍습니다. 근접 촬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이 묘하게 그 상실감과 공허함을 크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잔인한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전도연이 신에게 대적하고 그 교도소 면회신 다음에 이렇게 미쳐가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심리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말신을 비롯해서 약간 종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만남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장면 토막토막 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녹음을 너무 길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짧게 요약해서 좀 알려드리면 좋을 텐데, 이 영화는 그게 쉽지가 않네요. 아이고. 자, 세 번째 상황이죠. 이제 여기 와서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신을 만나게 되든, 아니면은, 송강호를 만나게 되든, 아니면 햇볕을 만나게 되든,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장면들을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연이 이제 미량에 처음 딱 와서 피아노 학원도 차리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다가 그 근처에 있는 약국에 그 약사가 부릅니다. 한번 이리 오시라고. 갔죠. 갔더니 이제 전도를 막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얘기를 막 하면서 전도를 막 하죠. 이미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남편이 죽고 이제 남편 고향으로 온 여자다, 이렇게 소문이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약국의 약사가
당신같이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당신은 불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아, 저는 정말 이러한 전도 방법 정말 싫어합니다.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죠. 상대방이 민망할 정도로 기계적인 모습 같아요. 저는 그게 오히려 조금 어눌하더라도, 그리고 조금 능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대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더 저는 이렇게 살갑게 느껴집니다. 전도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아니, 너무 이게 막 예? 기계적으로 보이니까 이 전도할 때도. 근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 방법을 통해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으니까요. 무턱대고 이러한 전도 방법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는 거죠. 전도연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약사의 말에 기분 나빠합니다. 당신 불행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약사의 도움으로 그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기계처럼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무턱대고 제가 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방금 전에 욕을 했지만 그런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나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그래도 조금은 좀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잃어버린 후에 또 약국에서 그 약사와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아들이 죽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약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모든 일에는 신의 뜻이 있다. 당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연은 또 이렇게 대꾸하죠. 약국 내로 들어오는 그 햇볕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 햇볕에 무슨 뜻이 있느냐. 이거 보라.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죠. 정말 종교적인 그런 질문들이 계속 오고 갑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사실 그 약사의 말도 이해가 됩니다만, 전도연의 그러한 태도도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그 오늘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종교에서 보는 그런 신은 기계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기계가 아닌 거죠. 종교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종교에서 믿고 있는 그 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신도 기계가 아니고 사람도 기계가 아닌 겁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저도 아는 게 없네요. 참 이 종교적인 그런 질문들이 여기서 오고 갑니다. 조금은 유치한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일상적인 가정에서 엄마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은 자식이 잘못된 일을 해서 잘못된 결과를 얻을 게 눈에 뻔히 보였는데 부모님은 그냥 침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침묵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나름대로 각자의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에서 이 그 약국의 약사가 그 부흥의 전단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사무소에서 그 아들 사망 신고하러 갔다가 아유 더 막 서름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돼가는데 그 중에 플랜카드를 보게 되죠. 어떤 개척교회에서
상처의 치유를 위한 부흥회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엔 그곳에 가서 상처에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렇게 좀 이상하게 보였던 그런 약사의 도움을 얻은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마음의 평화를 조금이나마 얻게 된 건데요.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 신은 인간의 삶에 깊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떠한 가볍게 방향만 살짝 틀어주거나 아니면 짧은 찰나의 순간으로 도움을 주는 거죠.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신의 침묵으로 그냥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고, 신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신의 도움이다, 이렇게 저처럼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뭐 어쨌든지 간에 그 부흥의 전단지를 보게 되었고, 또 부흥의 플랜카드도 마침 그때 보게 되었고, 또 그 교회에 부흥에 가서 어느 정도 평안을 또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끝에 이제 결말 신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신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유괴범의 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처음에 말씀드린 그 신에서는 유괴범의 딸이 폭행당하고 있는 것을 그 장면에서, 그 장소에서 그냥 도망치죠. 그래서 자신 나약한 신앙을 이제 숨기려고 교도소에 면회를 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정신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한 그런 전도연에게 또다시 유괴범의 딸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거죠. 어떻게 행동할래, 너? 이렇게 다시 한번 묻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햇살 좋은 날, 또 미량입니다. 아주 햇볕이 아주 쨍쨍한 날에 머리를 자르고 싶어 해서 송강호가 근처 미용실로 데려갔는데요. 유괴범의 딸이 그 소년원에 가서 배운 그 미용 기술로 이제 미용실에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머리를 잘라줍니다. 정신병원에 가서 이제 겨우 좀 마음을 추스리고 그 미친 짓거리 하는 것들을 이제 좀 그쳤는데, 다시 또 이렇게 마음을 격동시킬 수 있는 그런 유괴범의 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딸을 만나게 되면 누가 생각나겠어요? 유괴범이 생각나죠. 유괴범이 생각나면 이 유괴범이 내 아들을 죽였구나, 아들이 또 생각나는 거고, 거기서 다시 이제 흥분하거나 이렇게 발광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약간 좀 상황이 바뀝니다. 전도연이 유괴범의 딸과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냥 도망치진 않아요. 이 딸도 아직까지도 그 전도연에게 미안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 유괴범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눈이 이렇게 충혈돼요. 어쨌든 이번에는 이 딸을 그냥 피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연이. 그런데 결국에는 머리를 반 정도만 자르고 미용실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그런 자기의 나약한 믿음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으로 옵니다, 전도연이. 그냥 집으로 와서 스스로 나머지 머리 반을 가위로 자르게 되죠. 아들을 잃고 나서 이 유괴범 딸을 만났을 때 그 반응이 이제는 예전과 달라진 거죠. 그냥 도망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다, 그리고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스로 이제 머리를 자르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송강호는 거울만 들어줄 뿐이죠. 전도연이 스스로 가위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영화 초반에 나왔던 그 장면하고 대비되는 거죠. 영화 초반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전도연이
이러저러한 사건을 겪고 나서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증오하는 그 유괴범의 딸을 만났음에도 마음의 격동을 그렇게 크게 일으키지 않고 집에 와서 차분히 나머지 자기에게 해야 할 일을 머리 반을 자르게 된다는 거죠. 이때 그 집의 구석진 땅에 있는 햇볕을 카메라가 비추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햇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영화를 시작할 때는 하늘에 있는 햇빛이었는데 영화 끝날 때는 이제 구석진 땅에 있는 햇볕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와 구원은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삶 속에 있는 것이다. 뭐 희망이라든가 용서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 햇볕에 대해서 다른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햇볕을 이제 신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신의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신은 계속 함께 하고 있다. 전도연과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게 이제 미랑이잖아요. 시크릿 선샤인. 우리는 이 햇볕에 어떤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비밀이에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햇볕과 송광호는 전도연과 끝까지 함께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것처럼 보이게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그 마지막 신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이 장면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참 부질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도연이 종교를 믿었을 때에도 그 유괴범의 딸을 똑바로 대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지도 못했고 결국에는 의학의 힘을 빌려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종교가 필요 없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영화가 이제 안티 기독교 영화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녹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이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만 그 사찰 안에만 성당 안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꼭 어떤 열광적인 모습만이 그리고 뭐 항상 이렇게 밝게 웃는 기계처럼 이렇게 밝게 웃는 그런 모습만이 마음에 신을 만난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을 만난 사람도 짜증낼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뭐 사람이니까요.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종교가 있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약을 먹지 않고 종교의 힘으로 꼭 이겨보겠다. 정말 어떻게 보면 미련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을 비판하면서 왜 이 장면을 안티 기독교 장면으로 보는가 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잖아요. 종교를 아무리 믿더라도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결국 이창동 감독은 원작과 달리 이 영화에서 송강호와 전두현 그리고 햇볕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이 세 존재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지고 더 성장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암시하면서 끝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녹음의 부제를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다룬 거고요. 잠깐 좀 그 격가지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이 집으로 오기 전에 그 미용실 뛰쳐나간 후에 집으로 오는 그 도중에 영화 초반에 그 인테리어를 바꾸라고 처음 봤는데 대뜸 그렇게 전도연이 말했던 그 집이 나옵니다. 그 옷가게인데 그 옷가게 그 아줌마가 실제로 이 전도연의 말을 듣고 인테리어를 바꿨더니 밝은 색으로 바꿨더니 장사가 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연이 처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가게는 햇빛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인테리어 색깔이 이렇게 어두우면 장사가 더 잘 안 될 것이다. 밝은 색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줌마만이 아주 반갑게, 그 다음에 스스럼 없이 전도연을 반겨줍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결국에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영화 결말 쯤에는 나오질 않게 됩니다. 감독이 일부러 나오지 않게 한 거겠죠. 그리고 그 인테리어를 검은색에서 밝은색으로 바꿨다는 거. 요거 조금 오버해서 해석을 하자면, 외부의 빛을 우리 내면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도연도 사실은 외부로 뭔가를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쳐가게 됐고 결국에는 우리 내부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어떤 행동을 하든 뭐 선행을 베풀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뭐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의 내부, 우리의 이 마음속을 먼저 평안하게 만들고 분노에 휩싸이지 않도록 만들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렇게 먼저 내부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한번 오버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3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1부, 2부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3부까지 오게 됐네요. 지금 녹음을 3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영화 한 개로 이렇게 녹음 오래 하기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아마 청취하시다가 그냥 포기하실 것 같은데 너무 길어서 제가 편집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애매하네요.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좋았겠지만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 욕심인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끝까지 이 3부까지 방송을 들으신 분이라면 요 평가 좀 써주세요. 다시는 그런 식으로 방송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평가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는 비판을 수용하기 때문에 아니면 분량이 길었지만 그래도 미량편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참 좋았다 뭐 이런 평가도 너무 좋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긴 방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길게 녹음을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혹은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더 궁금했던 거 혹은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거 그런 것을 또 적어주시면 뭐랄까요 영화에 대한 감상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저도 좀 많이 배우고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방송 들으시고 꼭 댓글 좀 남겨주시면 제가 용기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거 의기소침해지는데요 이거.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방송 언제 업데이트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새해에도 저희 강신의 수다 애청해 주시고 주변에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동 감독의 2007년작 미량 자 드디어 녹음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큰 숙제를 하나 마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